대한민국의 우회민주주의는 오늘 사망했습니다. 좌파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과 추종세력이 국회의 모든 준법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선거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권력의 신여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수정안 무단 상정에 이어 위헌 수정안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협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여당과 위성 정파의 선거법안 처리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그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이 같은 법안이 아닌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수정선거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정도 불법이고 날치기 처리도 불법입니다. 문 의장은 원안과 딴판인 수정안을 상정할 때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회법상 당연히 진행해야 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정했습니다. 문 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회기에 이루어진 선거법 수정안 상정도 불법입니다. 성장 자체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선거법안 상정부터가 불법인 만큼 날치기 처리도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이 같은 불법에 대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헌재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선거법안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지역과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 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 의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좌파 세력의 선거법안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문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곧바로 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심의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당과 추종세력의 선거법안이 국민의 표를 훔치고 한국당의 의석을 빼앗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민의장인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들의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면 국민은 자신이 행사한 표가 어느 정당의 의석으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들으십시오. 민주당과 추종 세력의 위헌 선거법안 불법 날치기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현명한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처럼 현명해져야 합니다. 내용은 위헌이고 처리의 전 과정이 불법인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한 문희상 의장은 불법 원천무효 선거법안을 민주당 뜻에 따라 정부에 이송할 것입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발생한 권력의 폭거에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추종 세력의 위헌선거법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른다면 국민은 엄청난 혼란을 느낄 겁니다. 내 표가 어떻게 의석에 반영됐는지 모를 뿐 아니라
급조된 정당들이 우후 죽순격으로 난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추종 세력의 각종 꼼수와 야합의 결과물로 탄생한 괴물선거법의 최대 피해자는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국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가열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툴 것입니다. 위헌 요소가 가득한 좌파 선거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집권세력이 2, 3, 4중대를 끌어모아 국회에서 수의 횡포를 계속 부리는 것을 목도해 오셨습니다. 국회 운영은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회법 정신을 저들이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저들의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을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당과 동행해 주시면 저들의 음모와 독선,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계속 본회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앞으로 본회의를 참석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들어갈 겁니다. 또 있으십니까? 전원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전원위는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이제 신청이 들어가